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오뎅볶음을 준비해 봤습니다. 제가 가장 잘하고 제일 좋아하는 오뎅볶음인데요. 오늘은 오른손에 깁스를 풀고 한번 만들어 봤어요. 깝깝해서 푸니까 너무너무 편하고 좋은데 손에 힘이 일단 안 들어가네요. 양파를 지금 썰고, 오뎅볶음 하실 때는 팬에 기름을 넉넉히 둘러주셔야 돼요. 저도 처음에는 오뎅 볶을 때 기름을 이렇게 많이 넣지 않았는데 많이 넣으니까 훨씬 더 부드럽고 맛있어요. 모든 분들이 다 하듯이 양념은 기존에 들어갔던 양념들, 고춧가루, 마늘, 간장, 설탕 등 뭐 그런 거 넣었어요. 예,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포인트가 굴소스인데요. 굴소스를 넣고 만들어 봤는데 진짜 맛있어요. 기존의 오뎅볶음하고 맛이 너무너무 틀리고, 식구들이 먹어보고 다들 맛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꼭 오뎅볶음 하실 때 굴소스를 한번 넣어보세요. 양파도 많이 넣으면 맛있어요. 그리고 양파는 센 불에 살짝 얼른 볶아서 꺼내시는 게 아삭아삭 되고 맛있다는 거 아시죠? 아무튼 굴소스 넣는 거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진짜 맛있으니까요. 접시에 예쁘게 담아내면 끝인데요. 보이시죠? 진짜 따뜻할 때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는 오뎅볶음이었답니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.